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겨울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8일까지 최대 120mm 이상 쏟아지고 밤사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 아닌 겨울비로 겨울 축제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제를 중단하는가 하면 개막을 앞둔 축제장은 얼음판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이어지던 메마른 날씨에 단비가 내려 당분간 산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봄철까지 다소 적은 양의 강수가 예상되면서 마음을 놓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산불 피해 이재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요일부터 강원도 전역에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미세먼지 농도와 산불 위험이 낮아져서 반갑기는 한데요. 최대 120mm 이상 쏟아지는 등 8일까지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예보돼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에 눈과 비가 집중돼 8일 출근길에는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에 눈 대신 비가 찾아왔습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거리의 시민들은 두터운 외투 대신 우산을 쓰고 겨울비를 맞습니다. 포근하지요. 네. 너무 안 추워서 탈이죠.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사고 많이 나고. 밤에 오면, 밤에 눈이 오면. 자다가도 내다보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찍 나와야죠. 한 10분 정도는 일찍 움직여야죠. 문제는 겨울비치고는 만만치 않은 비의 양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비가 8일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영동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부 산간 지방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소 많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30에서 80mm, 강원 영동에는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건조는 당분간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와 눈이 이어지면서 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눈이나 비에 젖은 도로는 밤새 식으면서 살얼음에 블랙아이스가 생겨 운전자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이나 교량이 많은 강원도는 그늘에 따른 상습 결빙 구간이 많아 결빙 구간 치사율이 전국 평균 대비 1.6배가량 높습니다. 이에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 블랙아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도로 색깔하고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비나 눈 그친 후에는 항상 그 사고 예방하는 거는 감속하는 게 최고예요. 이 밖에도 계속되는 비나 눈으로 빙판길이 예상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출근길에는 조금 서둘러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7일 전국적으로 내리는 겨울비에 울상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겨울축제장인데요. 때 아닌 겨울비에 평창 송어축제는 결국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이번 주 개막을 앞둔 축제들 역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선화, 장진철 기자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평창 오대천 위로 겨울비가 쏟아집니다. 얼음 낚시가 한창이어야 할 낚시터는 사람 한 명 없이 썰렁합니다. 포근한 날씨로 축제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던 평창 송어축제장. 개막 2주차를 맞은 7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렸습니다. 축제위원회는 결국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축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얼음판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전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꺼내서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해서 내일 밤부터 추워지니까 또 이틀간 잘 얼리면 11일 날쯤은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속한 날씨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수익이 떨어진 상황. 위원회는 10일 오후 얼음 두께와 안전을 확인한 뒤 축제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때 아닌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에 겨울축제를 앞둔 다른 지역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 장진철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일 개막 예정인 화천 산천어축제장입니다. 얼음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얼었는데 지금 며칠 비가 오면서 이렇게 얼음판 위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화천군은 얼음판 사수에 나섰습니다. 군청 전 직원이 축제장 물빼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둔치에서 얼음판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얼음판 둘레 약 4km에는 방수포가 설치됐습니다. 대형 눈조각에도 비닐이 덮였습니다. 지난 2016년 축제 개막을 보름가량 앞두고 기습폭우로 얼었던 얼음이 떠내려갔던 선례가 있어 축제 관계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현재까지 축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6년 12월 달에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좀 한 일주일 정도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뭐 그 정도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꼭 그때의 경우랑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기상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보다 하루 앞서 개막하는 홍천강 꽁꽁축제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반짝 추위로 20cm 정도까지 두껍게 얼었던 얼음이 하루 만에 5cm 정도 녹았기 때문입니다. 홍천강 유속이 빨라지면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지금 얼음이 한 20cm 정도 얼었는데 오늘 밤새도록 비 오고 나서 한 3cm가 지금 녹았더라고요. 한 17 정도 나오는데 오늘 또 밤새도록 비가 온다라니까 오면은 뭐 한 15cm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우선 홍천문화재단은 사전 예약자 만여 명에게 얼음 낚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얼음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교 낚시와 실내 낚시터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축제는 예정대로 10일에 개막하지만 얼음 낚시는 추후 기상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근한 날씨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겨울 축제들. 때아닌 비까지 내리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여기에 태백산 눈꽃 축제도 비상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눈이 적어서 축제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 관계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8일까지 기온도 영상 2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되면서 눈과 얼음 조각 보호를 위해 대형 비닐 덮개를 준비하면서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머프 마을이 하얀 눈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또봇, 램프의 요정 알라딘까지 모두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평균 해발고도 965m로 대관령보다 높은 하늘 아래 첫 도시 태백시가 눈의 도시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올라프에서 엘사까지 태백산은 일찌감치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태백산 눈축제는 동화를 테마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화를 컨셉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왕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눈이 준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 관계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태백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8일 비가 그치면 또다시 제설기를 동원해 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눈을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축제위원회에서는 철야 작업을 통하여 제27회 태백산 눈축제에 차질 없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대형 눈조각들도 볼거리입니다. 기성 작가가 아닌 패기 넘치는 젊은 대학생들의 작품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태백산 겨울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움트기 직전의 생명력을 태아로 표현해서 아담이 이제 광부가 되어가지고 뒤에 광산과 이제 태백 그 산맥에 이제 노종자분 이제 광부들이 노력하신 그 피와 땀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된다 그거는 이제 작품으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오는 12일부터는 폭설이 예보되면서 축제 관계자들은 성공적인 축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번 축제에 5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권상입니다. 이번 비로 겨울 축제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지만 반면에 또 다른 걱정거리 하나는 덜게 됐습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이어지던 메마른 날씨에 단비가 내리면서 당분간은 산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있는 눈과 달리 비는 금방 마르기 쉽고 다가올 봄철까지도 다소 적은 양의 강수가 예상되면서 완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띠를 이루며 번집니다. 지난 주말 소중한 살림 7헥타르를 앗아간 춘천시 신부급 산불입니다. 불이 난 지 하루가 지나 주부를 잡았지만 메마른 산에 불씨가 살아나 결국 사흘 만에야 완진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최근 강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올겨울 들어 건조특보가 내려진 날이 40일에 육박해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는 단 나흘을 제외하고 건조특보가 이어져 산림당국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면 이 산 바닥에 메마른 낙엽들이 쌓여 있어서 불쏘시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이렇게 낙엽들이 촉촉히 젖어서 당분간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돼 도내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평년보다 절반 이하의 그런 강수량을 나타내긴 했는데 이번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강수량보다 좀 그 이상 기록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 고온의 눈이 아닌 비가 내려 산불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산 위에 장기간 녹지 않고 쌓여 발화 가능성을 낮추는 눈과 달리 비는 땅 속으로 스며 곧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증발해버리고 이래서 머금고 있는 시간이 눈에 비해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은 비가 온다 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위험성이 온다고 볼 수 있죠.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의 반가움도 잠시, 산불 등 화재 예방에는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손해 사전 금액의 6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어지는 협상에 지친 일부 이재민들은 한전 발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터무니없는 보상 비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 이재민들의 입장과 산불 피해 보상 소송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속초 고성 산불 발생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정확한 피해 보상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손해 사전 금액의 60%를 피해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피해 주민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보상률의 동의서를 작성한 주민들은 금액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보상을 위해 차선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천여 명의 피해민 가운데 지금까지 약 절반 정도의 주민들이 피해 보상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길을 이 도장을 찍고 받는 게 좀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낫지 않겠냐. 그건 소송 가기는 너무 어려움이 뒤따르고 비용과 시간 또 그다음에 불확실성. 반면 한전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손해 사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한전의 손해 사정 금액과 피해 보상률이 실제 피해 내역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들 중 200여 명은 이달 초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전과 재협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60%는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에 50% 이상 감가를 적용시키고 난 다음에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민들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피해 그 규모에 30%도 안 되는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이미 법적 소송을 시작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20여 명은 주택과 산림 피해, 정신적 피해, 영업 손실 등의 적법한 보상을 받겠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는 주민들의 피해 증빙 자료를 준비해 8일 오후 속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임야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피해 내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 발생 후 9개월여가 지나 해를 넘겼지만 보상 문제를 둘러싼 피해민들과 한전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 경찰청이 7일 경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해 이신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각각 강원지방경찰청 1, 2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신 1부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안동고와 충남대를 졸업했으며 춘천경찰서 정보과장과 강원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제2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승영 이 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상문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김포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평창군과 주식회사 삼양꿈빠농은 7일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 평창읍 노람등 일대 관광숙박시설 투자와 운영을, 평창군은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평창읍 노람등 일대에 올해부터 3년간 300억 원을 들여 250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태백 동점산업단지에 150만 킬로와트급 수소연료 전지발전소가 건설됩니다. 태백시는 강원 테크노파크를 비롯해 8개 업체가 14개 블록을 분양받아 1조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동점산업단지에 수소발전소들이 건설되면 매봉산 등지의 풍력발전소 등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자산 5천억 원 이하의 사업체에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신청 사업체의 고용 규모와 재무 규모, 업체 역량 등을 평가해 오는 30일까지 참여 사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며 올해 정규직 10명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7일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을 1조 5,201억 원으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 1조 1,350억 원에 비해 33.9%가 증가한 액수로 도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맞춰 목표액을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영향으로 주세원인 취득세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강원도의 예상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시멘트세와 고향사랑 기부제도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모든 해안과 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눈이 수요일 낮까지 이어지며 미끄럼 사고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8일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 5도, 원주 4도, 속초와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속초 7도, 강릉 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비가 그친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전해상 비가 내리겠고 풍랑 및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해상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